안녕하십니까?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점심 운영 하시는데 신점으로 봐주시는 걸 되게 특화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나요,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봐주신 분들 다 신점으로 봐주시니까 네. 오늘은 좀 평소랑은 좀 다른 주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선생님. 오늘은 이제 제가 한 사람의 사주를 좀 갖고 왔고 이분이 또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조금 힘든 부분이랬다면 힘든 부분들 뭐 좋은 부분이 있으면 좋은 부분들 내년에 앞으로의 운기까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남성분의 사주고요. 음력 생일입니다. 1964년 네. 아, 이분은 응이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별을 달고 태어났네요? 별을 달고 네, 보통의 사주는 아니신데? 태어났군요. 네네. 예. 네, 이 땅을 자꾸 흔들어라 그랬는데? 이 땅을 자꾸 흔들려고 그랬다고요? 네. 네네. 그래서 굉장히 직위나 파워나 명예나 내손 안에 달려있다. 예, 그리고 혼자 다 모든 거를 읽어서 승승장구한 케이스다. 예. 그래서 이분을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최대한의 기질과 영특함과 네네.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까지 오신 분이에요. 주위의 형제간이나 부모존존이나 아무런 덕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금수저라 이렇게 밀어주고 부모 네네네. 잘 만나서 우리가 뭐 대단한 뭐 학벌이 좋고 그게 아니라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다져온 거예요. 가난의 서름 때문에. 그래서 아우 참 멋있는 분이네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 많은 망신과 구설에 엮이셨어요. 작년부터요?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바람에.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여파는 심하게 가나 결국에는 그 별의 가치는 충분히 발휘하겠다. 그래서 길게 보면 이분이 앞으로 3년, 4년 예, 그렇게 보다 보면 자기 당신이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말 이 땅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 근데 보통의 사주가 아니시네요, 운명이. 네. 그러니까 사주 팔자가도 좋지만은 그분이 타고난 기운. 예. 그냥 태몽도 기가 막혔을 것 같은데. 태공도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보이시는 건가요? 공상님. 네. 별이 뭐예요? 스타잖아. 네네네. 예. 보통 사람들의 사주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고난과 역경을 많이 받으시죠. 너무 좋다 보니까. 네, 맞아요, 네, 선생님. 시기 질투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철저하게 가다 보니까 악인도 있고 성인도 있고, 예, 그 무리 속에서 사람이 그잖아요. 내가 정말 읽고 싶은 거를 저기 앞에 조금만 가면 되는데, 걸림돌이 있어. 그것 때문에 못 가고 망설이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냉정함도 있어요. 좀 독한 면도. 그 걸림돌을 뭐 동고동락을 했던 안 했던지 간에 그 네. 걸림돌을 치워버리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도 돼요. 내가 서야 되니까. 이분이 좀 재작년부터 조금 많은 구설이라던가 아. 시비수에 좀 많이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끼쳤던 분이세요. 아. 최근에도 되게 조금 힘든 시기를 좀 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분의 좀 앞으로의 운기 뭐올 한해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해는 막 구설과 망신과 시끄럽고 막 몸도 상해야 되고요. 막 머리가 혼란스럽고 나 빼놓은 나머지가 다막 적군이고요. 지금 현재 지뢰밭일 겁니다. 근데 운 세상으로 보면은 이분이 내년 2, 3월 달 지나면 그게 정리정돈이 좀 되지 않겠나. 그럼 인해서 내가 다시 한번 백기를 들고 천기를 들고 어느 깃발을 올려야 되나 고민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지 않겠나. 근데 이분이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력이 있습니다. 이분 자체에서요? 네,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운이죠. 클로징을 참 잘하세요. 그리고 말 한마디에 많은 천인간, 만인간을 흔들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좋으신데요. 근데 그런가요? 다만, 뼈저린 그 유년 시절서부터 뼈저린 아픔과 슬픔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내가 가진 힘을 써서 일어나다 보니까 약간의 제 3자들이 얘기하는 잔인함도 있을 거고. 그잖아요. 누가 나를 때리려고 해, 밟으려고 해. 네네. 방어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방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오차도 이제 많이 생겼을 거고. 그러나, 그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고통을 지금 받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네네, 맞아요,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2, 3월 달 지나면서부터 많이 정리정돈이 돼요. 그래서 이분의 운명은 앞으로 짧으면 3년, 4년, 한번 흔들겠구나. 한번 흔든다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을 좀 끌고 나가지 않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럼 우리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한테 영향, 그러니까 우리 그 국민들한테 영향이 많이 올 걸로 봐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뭐 구설이라든가 시비수, 뭐 망신 이런 거가 좀 많이 들어있다 했는데 이분이 실제로 조금 뭐 주변에서 이 사람을 좀 노리고 조금 공격한다던가 이 사람을 흔들려고 조금 하는 사람들이 혹시 보이시나요, 선생님? 많죠. 아군이 있으면 적군이 있듯이. 예, 많죠. 왜냐면 이분이 또 뭐가 있냐면 그 우리 흔한 말로 입 바른 소리 잘해요. 그러네요. 그리고 속에 담고 있지를 못해요. 그냥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 성격의 소유자예요. 내가 흠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걸 다 100이면 100 내가 그걸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관리를 못한 거에 흠집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 그것 근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내가 되는구나. 관리를 해야 되는 스스로의 철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고자 끝까지 가시다 보니까 내 편도 있는 거고 남의 편도 있는 거고 또 오른수를 자꾸 잘하고 파헤치는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자꾸 숨기려고 덮으려고 뭐 무리들도 많이 있는 거고. 그런 영향들 때문에, 뭐, 그 주변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휘청이는 그런 건 혹시 없을까요, 선생님? 지금 휘청이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이요? 예, 지금 근데 얘기했잖아요. 재작년부터 바람이 좀 그렇게 인간의 어떤 심적이든 공적이든 육신적이든 구설이나 사설이나 뭐 이런 우리들이 얘기하는 뭐 관제구설 뭐 이런 것이 막 휘둘리기 시작을 하면서 작년 그러니까 올해는 더욱 힘들었을 거고요.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고 난해하다. 그러니까 정신, 육신이 다 아프고 힘들다. 요란하다. 정리가 안 된다. 정리가 안 된다. 복잡하다. 예, 그렇게 보여요. 그래도 내년 2월달, 3월달부터는 그게 어느 그게 정도 하나하나 이제 틀리겠죠. 한꺼번에 되진 않고 하나하나 이제 정리가 되면서 내 진심을 그 누군가는 알아주겠구나 하면서 내 편이 생기겠죠. 이야, 좋네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짧게 알아봤는데, 이분 사주를 드렸더니,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공통점이 되게 많았어요. 조금, 최근에? 공통점이? 최근에 그, 아니, 다 맞아야 되는 거지. 공통점이 있으면 안 되지. 다 맞았어요, 선생님. 맞아야 되죠. 네, 맞아요, 선생님. 신점인데. 맞아요, 선생님. 딱그 맞는 부분들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내년 3월 이후로는 완전 뒤집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선생님? 뒤집히려고 원빙을 가는 거지. 아, 3월부터 시동을 거는 거구나. 이분의 이제 숨어있던 날개가 조금씩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분이 누군지는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영상 올라갈 때 같이 확인한 걸로 하실게요. 지금 알려주는 거 아닌가? 지금 알려드리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보는 게더 아, 재밌으니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봤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